자, 우리 주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면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는 가족 이기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이기주의, 뭐 집단 이기주의 이런 거하고 우리 주의는 어떻게 좀 다를까요? 네. 가족 이기주의하고 집단 이기주의는 본질적으로 개인 이기주의예요. 개인 이기주의 확대판이에요. 개인이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혼자서 추구하는 것보다는 떼를 모아서 추구하는 게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이기주의가 생기고 집단 이기주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소규모 집단이 모여서. 내 사심을 채워줄 같은 사람을 만나서, 만나자. 그렇죠. 그런 이리떼라고 봐야죠. 그래서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다 이제 이기주의의 변형입니다. 개인 이기주의.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우리가 불가능한 사회가 있습니다. 서로 갈등, 반목 이렇게 심해서. 그럴 때 소규모 공동체로서 똘똘 뭉쳐서 그나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뭐 사실은 원천적으로 개인 이기주의는 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기주의 성향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지구가 좀비 떼들에 다 뒤덮여도 우리 가족만 무사하면 돼. 뭐 이런 영화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탈출기, 온 가족에. 그러니까 그런 발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족 이기주의는. 그래서 출발이 무엇이든 간에 가족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 같은 거는 우리 주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의는 우리 가족, 우리 집단만 잘 먹고 잘 살자. 또는 화목하게 지낼 자가 아닙니다. 온 사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걸 꿈꾸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가족의 범위를, 가족이 이제 우리의 원형이란 말이죠. 이거를 전 사회 차원에서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보여주는 근거로 보통 두 가지를 들었는데, 제 책에서. 하나가 이제 밥관련 인사말이고, 밥 드셨어요? 우리 이제 같이 밥 먹을까? 밥 챙겨주는 거 있죠. 이게 가족끼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사회적 인사말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하고도 가족 관계가 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 목적이 없었다면, 의향이 없었다면, 그 인사말을 가족끼리만 쓰면 되지. 왜 사회적으로 썼겠습니까? 서로 밥을 챙겨주는 사회가 되자, 이런 얘기잖아요. 두 번째 또 한국 사회에서 특징이 가족 호칭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에서. 어머님, 아버님, 이모, 에, 삼촌. 삼촌, 뭐, 고모. 식당에서 만난 사람 다 이모잖아요. 이모. 그리고 조금만 친해지면 형. 맞죠. 에, 뭐 황당하지만 술 한잔 마시고 나면 형하고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 호칭을 쓰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크기로 생각하는 거죠. 가족의 범위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 사람들은 가족이 자기들 가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를 꿈꿨던 것이 아니고, 온 사회가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즉,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꿈꿔왔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국의 우리주의는 가족주의와 다르지 않다. 한국 사람들은 집단 이기주의로서의 가족주의나 그런 걸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범인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하나가 돼서, 우리가 돼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걸 꿈꿨던 사람들이다. 이게 이모라고 부르는 그 문화가 보통은 이제 사장님 혹은 아줌마잖아요. 아줌마로 부르면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대하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근데 이모라고 부르면 그런 친근감. 존중의 의미 같이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부리는 사람이 아닌 어, 것 같은 맞아요. 느낌. 한국에서는요, 가족 호칭 쓰면 되게 좋은 뜻이 담겨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우리 어머니 친구인데, 뭐, 어머니 친구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어머니 누구 어머님? 사실상 이래야 되는데, 아줌마잖아. 만약에 그러니까 설상 아줌마로 아줌마인데, 부르기도 했었죠. 네, 어머니라고 부르면 좋아하든가, 아니면 그렇죠. 이모라고 부르면 되게 좋아요. 그게 더 훨씬 그 그러면, 친근감이 확 다르거든요. 한 가족이 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은. 맞아요. 이 사람이 나를 가족으로 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맞아요, 맞아요.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대통령님 부르면 훨씬 좋아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그거를. 형, 이렇게 부르는 걸. 그렇죠. 가족처럼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친해지면 그런 관계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있죠. 그게 무의식 중에 그러는 거네요. 무의식 중에. 네. 그러니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의도하지 않아도. 신기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인의 우리주의가 딱 발현될 때를 보면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인데, 한국인에게 이 우리주의 집단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집단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이 일치시키게 되는 거. 이게 어떤 조건일 때 발현이 되는 거냐.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국가의 큰 재난이 닥쳤을 때. 네. 답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너무 뻔한 답이야.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IMF 경제 위기 같은 게 왔을 때. 네. 이럴 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면 개개인도 없다. 네. 뭐 이런 걸 이제 꿈꾸는 거죠. 어느 정도 큰 재난을 봐야 됩니까? 그 작 뭐. 그러니까 뭐 IMF 경제 위기, 코로나 피해자가 엄청 많이 커질 것 같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때 거의 모두가 다 피해를 볼 것 같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 아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말이. 집단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 일치시키는 거.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 같다. 네. 이렇게 하면 딱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네. 아 이건 내 문제 아니야. 개인 문제 아니야. 우리 모두의 문제야. 이러는 순간 이제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 세월호 그랬죠. 세월호도 그랬고 옛날에 80년대 학생운동 이런 거죠. 누가 죽거나 그러면 최루탄 맞아서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 이건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야.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앞에서 한 친구가 죽으면 동기가 죽으면은 이거는 나의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딱 하게 되는 내 거죠. 문제이자 우리 문제다. 모두의 문제다.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의 목표가 확실하게 제기될 때 월드컵에서 우승해야 된다든가 4강 진출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남북회담이 성공해서 평화의 길이 열려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목표가 딱 일치하잖아요. 그때 굉장한 수준의 우리주의가 발현되죠. 뭐 그렇죠. 그런 시점. 저는 이제 집단의 운명하고 개인의 운명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최근에는 이제 그 자살하는 사람이 떨어질 때 맞아서 돌아가신 경우라든지 네네네. 이런 거 있죠. 그냥 저 사람 힘들면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하고 연결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단의 운명과 연결된 개개인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근데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다 일시적인 우리에 가까워요. 근데 진짜 우리가 되고 싶다면 공동의 목표를 다 가지면 되고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뭐 좀 구체적으로 한번 기본 사회를 만들어 보자. 혹은 뭐 기본 소득을 실시해 보자. 이걸로 거의 다수가 뭉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건전하고 장기적으로 가동될 때 그럴 때 촛불항쟁처럼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 강력한 진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될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진 사회가 되면 우리주의가 아주 강하게 확산될 수가 있죠. 이런 공동의 목표를 계속 만들고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공동의 달성됐다고 끝. 안녕. 그 다음 게 나와야죠. 더 높은 목표. 그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야겠군요. 그렇죠. 그게 원래는 이제 그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아, 그런 게 뭐 정치인들이야. 성각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목표가 부재한 상태가 되고 그런 건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거기에 동의하면 객관적 조건이 좀 미비해도 우리가 형성될 수 있어요. 뭐 독립운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 평등한 관계였겠습니까? 천민 출신도 있고 평민 출신도 있고 양반 출신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공동의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독립.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죠. 평등 관계로서.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주체적 주관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장기적으로 어떤 사회가 완벽한 우리가 우리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려면 주가되는 사회가 되려면 네. 객관적 조건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네. 일단은 그게 공동의 목표가 되겠네요. 네네. 네, 우리주의가 나올 수 발현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책 내용 중에 우리 부분을 거의 다 다뤘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인간 중심성인가요? 아, 두 번째 거는 인간 중심성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의 민족성 중에 두 번째 거 다뤄보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또 마음의 자긍심과 막 이런 것들 막 넘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방송 때. 이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면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라로부터 받은 은혜도 없으면서 위기가 닥치면 떨쳐 일어나는 독특한 유전자를 가진 민중들이 화답하여 일어나 싸웠다. 이거 되게 유명한 자리죠. 저는 오늘 이 유전자의 비밀을 선생님이 책을 통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책에 많은 부분이 남았으니까요. 다음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상담해 드립니다. 아주 소소한 고민도 소중한 고민이니까요. 아래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은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